여느 때와 같이 오늘도 나는 재정이라는 단어를 곱씹고 있었다. 재정의는 내가 내리는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. 특히 설득에 대한 나만의 재정의를 찾아 헤맸다. 그리고 문득 왜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재정의를 내리려면 무수히 많은 연관 단어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랑의 경우 결정, 존경, 받고 싶다, 주고 싶다 등이 떠올랐다. 이 모든 단어들을 종합해보니 나의 결론은 마음의 결정이었다. 가족의 경우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기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이 필요하다.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쉬워진다. 존중과 관심을 쏟아야 하고 때로는 먼저 줘야 한다. 이러한 마음의 결정은 의외로 대단한 것이다.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.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 결정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. 오늘도 결정을 미루지 말고 가까운 이와 먼 이 모두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. 결국 사랑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먹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니까.